에이 고객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차 문 좀 해주려고요. 네네네. 스타일 5에 뭐 온 게 있죠? 네네네. 이거 한참 주문하면 기다려야 됩니까? 네. 뭐 네, 뭐 온 게 찾아봐야죠. 기다리면 되게 성의없잖아요. 오늘 무슨 차 계약하러 가는 거게? 완전아 X6라고 들었습니다. X6? 네. 어, 정답. 근데 아까 X5 문의했잖아, 이 사람이. 네. X5 문의했는데, 지금 X6 계약하러 가는 거야. 이분이 원래 X6 M50D를 원하셨거든. 근데 그 차, X6 M50D는 없는 차잖아, 이거. 차 구하기 엄청 어려운 차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차를 못 구하니까 영업사원이 X5 M50D를 준다 그랬던 거야. 그래서 계약을 넣어놨는데 이제 그 차도 어렵거든. X5 M50D도. 그러니까 고객님이 좀 오래 기다리시다가 현재 아빠를 이제 알게 됐겠죠. 되게 검색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어려운 미션 아니더라고. M50D라 가지고 그 차가 많이 안 들어오는 건 맞는데 찾는 사람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고객님이 좀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면은 구해드린다 그랬어. 고객님이 확실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고객님이 확실하게 하실 거냐고, 그럼 내가 구해주겠다 그랬더니, 100% 하신다 그러시더라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내가 차를 구했지, 내가. M50D를 구했는데, 고객님 하실래요? 그랬더니, 의심을 하는 거야, 이분이. 갑자기 신분증 달라 그러니까, 의심을 하시더라고. 나를 뭐, 자기는 괜찮은데, 뭐, 와이프가 좀, 의심을 하신다고. 아니요, 대표님, 죄송해요. 전화 못 받았네요. 아니요, 사장님. 네네. 요, 사장님, 명함은 난 집사람이 원래 우리 사업자거든요. 네. 집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찌 차를 뽑냐고. 계속 이 신분증 사진 찍으더라도. 신분증 제가 찍어드릴게요. 뭐, 신분증. 네, 명함 한 개만 보내주세요. 하도 친구 용지가 뽑았는데. 아니요, 내가 신분증이랑 사업자랑 네. 다 보내드릴게요. 예, 그냥 하긴 집사람 앞으로 다 그 기대가 있어서. 내가 다 보내드릴게요. 뭐, 그거 뭐 예. 어려운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사이에 차가 없어져 버린 거야, 고객님이. 결정을 늦게 하셔가지고 한 시간 사이에. 아 그래가지고 내가 또 구했지. 특이하게 이번에 X6를 구해버렸네. 거기 또 X6에다 또 퍼스트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옵션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뭐 있지도 않은 차를 어떻게 구해버린 거야. 2008년도에 X6가 최초에 런칭된 모델이라 그러더라고. 쿠페형 SUV에서 이렇게 쿠페를 꺾은 최초의 모델이네. 한국에 들어온 건 좀 늦게 들어왔어. 이게 2008년도에 유럽에서 출시되고 내가 한 2010년도 정도에 처음 본 것 같아. X5 내가 처음 보고 나서 네. 와 차 X5 처음 보고 나서 나 이런 차가 있나 그랬거든. 탱크한테가지고 근데 X6를 보고 나서는 야 진짜 감탄을 하겠더라고. 정말 야 이거는 정말 멋있는 SUV다. 이거는 정말 개간지다. 정말 간지나지. X6 30D M스포츠로 해가지고 지금 계약 넣으면은 한 6개월 정도 걸릴 거야 아마. 그지? 그리고 흰색이나 이런 거는 거의 뭐 찾기가 되게 어렵지. 이번 달에 우리 회사에서 세대인가 아마 다 할 거야. 내가 구했지 또. 너희들도 열심히 구했고. 지금 3세대 모델이라 그럽니다. X6 이번에 나온 모델이 3세대 모델. 근데 그 SUV가 좀 스타일이 좀 달라졌더라고. 예전에는 모델이 이게 한 7년에 한 번씩 바뀌었거든? 근데 주기가 좀 빨라졌어. 요번에 X5 같은 경우에도 5년 조금 넘어가지고 6년째에서 이렇게 바뀌더라고. 점진적으로 이게 모델 체인지 시기가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아. 요게 이제 X라인 모델이 있고 M스포츠 모델이 있는데 X라인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수입하더라도 판매가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그냥 M으로 다 간다고 얘기하더라고. 영업사원들한테 옵션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야 X라인이랑 M이랑 다르게 뭐야 이러면은 열이면 열 똑같이 얘기한다. 구체적으로 몰라 얘네들이. 뻔한 얘기들 하는 거 휠이 다르고 휠 다른 거 모르냐고. 가격이 비싼데 그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M은 M이잖아 이렇게. 근데 M이라는 모델이 뭐냐면은 원래 뜻이 M이라는 모델은 고성능 차야. 예를 들어서 마력을 높인 거란 말이야. M3 이런 거 들어봤잖아. 네. M5 그지? 네. 근데 그냥 M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모양만 그렇게 넣어놓은 거야. 엔진은 똑같이 해놓고 그냥
지금 나오는 이제 M 패키지라는 거는 그냥 모양만 그냥 M을 넣는 거야. 원래는 엔진을 다르게 하면은 가격이 5-6천만 원 정도가 비싸야 되는데 그 스타일만, 겉깍지만 좀 비싸게 해놓은 거지. 그래서 X라인이랑, X라인이랑 M의 차이는 일단은 핸들에 M이라고 적혀 있어. 그 다음에 대시보드가 가죽이야. M으로 들어간 거. 그리고 M이 아니잖아? 그럼 우레탄이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범버가 M범버야. 앞뒤로. 스타일이 조금 달라.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지. 한 500만원 정도 차이 날 거야. 근데 사람들 500만원 더 주더라도 M을 사지 보면은 나중에 팔 때도 좋고 이러니까. 지금 팔러 가는 차는 M50D야. M50D. 거기에다가 M에다가 또 엔진도 또 좋은 거로 해놨으니까. 그래서 뭐 요번에 XC 좀 특이한 게 그 M으로 들어갔을 때 기어봉에 슬로브스키 알지? 네, 크리스탈. 거기에 크리스탈봉이 들어간다 그러더니.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영업사원들이 하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야 M이랑 뭐 차이가 뭐야 그러면은 갑자기 크리스탈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고객들 몰라 따진 사람 따질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저기에 봉이 크리스탈 들어가면 좋은가 이게? 나 같으면은 거의 다 옥을 넣으면 좋겠는데 옥이랑 다듬으면 아니 옥을 놔두면은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옥장판 한번 또 테스트 한번 해볼까 재밌게. 내가 항상 갈 때 물어보거든 영업사원들한테 M이랑 차이가 뭔가. 오늘 아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아, BMW 팀장 5년차 김 팀장한테 전화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도와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아, 네. 그, X6 있잖아. 네. 그거, 그, X라인이랑 M이랑. 네. 차이가 뭐예요? 생긴 게. 생긴 게? 골사하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골사하게 생겼어, 이게? X라인이랑 M스포츠랑 상공대에서 다른 거는, 일단 무조건 휠이 달라. 휠이 21인치가 되라고 20인치가 되라고, 아까 불쌍하게 생겼다 그러잖아. 네.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범퍼가 M으로 들어가야 되냐 일반으로 들어가느냐. M으로 들어가면은 라디에이터 그릴에 M이라고 파랗게 로고가 새겨지지. 핸들에도 M이 들어가고 기어봉이 크리스탈로 들어가고. 근데 이제 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500만원 차이 나는 거야. 야 내가 테스트 하나 해야겠다 원철아. 네. M50D는 배기량이 몇 cc일까요? 자 참고로 M30D는 3000cc입니다 M50D도 3000cc야 근데 마력이 완전 달라. 한 1.5배 차이나. 그러니까 엔진이 전혀 다른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야. M50D에는 네. 고출력 고마력 엔진이 들어가. 그 다음에 M30D에는 일반 엔진이 들어가고. 그래서 비싼 거야 이게. 발자나 쭉쭉 나가. 참고로 옛날에 나도 X5 M50D 한번 탄 적 있죠. 6개월 탔었어. M50D 타면은 M30 못 타. 진짜로 그 정도로. 자 차량 가격 일반 X라인 와 보니까 1억 550만원이네요 그리고 아 헤드라이트가 다르다 보니까 헤드라이트가 일단 X라인 들어가면은 적응식 LED 헤드라이트 요게 들어간다네. 그리고 M스포츠 가면은 이게 움직여 이렇게 헤드라이트 안에 그게 고급용어로 내가 알려줄게요. 네. 근데 너 이런 적 있어? 하루에 네. 하루에 거제도 갔다가 네. 부산 갔다가 구미 갔다 이렇게 세 군데 가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이죠. 오늘 1위 몇 계약이다? 3계약입니다. 오늘 1위 3계약이다? 네. 그 중에 내가 한 계약이다. 옆에 동진이가 두 계약이다. 우리는 리스인네티, 좋은 회전. 왜? 첫 번째 일정 무사히 계약 마쳤습니다. 이 계약 인증해드리고요. 다음 일정 부산으로 고고싱 하겠습니다. 부산 어디니? 남구입니다. 남구 가자 출발. 김기사 어떻게 된 거예요? 김기사 멀뚱멀뚱 보고 있을 거야?